큐라에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출력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것을 만든 사람이 지금 요렇게 나중에 이거 서포트 이거 뗄 거예요. 이거 없어지는 건데, 이 부분은 이렇게는 없어지는 건데, 필요 없는 건데, 이 부분을 이 서포트를 만약에 채우게 되면 저기 안쪽에 있는 이 부분도 거의다가 지금 경사가 거의 되게 한 90도 이상, 아니 한 60도 이상 되는 이 서포트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채우지 않아도 겉으로는 그렇게 티가 안 나지만 아무튼 이렇게 출력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요 부분만 서포트를 형성을 시켜 놓은 거예요. 어떻게 형성을 시켜 놨냐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놨다 보니까 이 서포트 없이 그냥 출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V자 생긴 이 부분을 출력하다 보니 이게 넘어져요. 이게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쌓다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이 노즐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면은 이거 넘어진 상태에서 얘를 또 쳐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여기서 망가지는 거죠. 이게 가장 정말 중요한 부분. 이 옆에도 그러는데 그래서 요 부분만 아예 서포트를 여기 지금 제가 그 큐라에서 서포트를 한번더 여기다가 형성시켜 준 거예요. 요 부분만 이쪽은 말고 요 부분 요게 요겁니다. 여기 지금 이게 여기 요거 이렇게 형성을 시켜주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이 서포트를 만들어 놓는 거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점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서포트 없는 상태에서 이거 쌓아 올라간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거 한세 번, 네번 정도 실패했어요. 이 부분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만 보조 서포트를 하나 더 해서 출력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냥 서포트를 다 형성하면 아마 이 안에가 꽉 차서 이거 제거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필라멘트도 많이 소모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이거 하나가 이 지금 저거 하면서 서포트 거의 없이 다 출력을 됐는데 요거 하나는 좀발 앞쪽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포트를 요렇게 다시 그 큐레이션 이걸 뭐라 그러지 이 아무튼 요 부분만 그 서포트를 형성시키는 게 있어요. 별도 설정을 해서 설정을 해서 그거를 제가 설정을 했었는데 한번 가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큐라 요거예요. 지금 요거 자 보시면 요 부분 요렇게 잘 설정을 해놨는데 요렇게 하면은 서포트 없이 형성이 되는데 요 부분 이제 떨어질 수 있게 요런 식으로 빈틈도 만들어주고 해서 이걸 제작하신 분께서 이렇게 요 부분을 서포터 없이 출력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쉽게 떨어질 수 있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 쌓아 올라갈 때 여기가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지금 그 바닥하고 접합되는 면이 거의 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쌓아가다가 올라가면 넘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 여기까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넘어지면은 이게 넘어져서 막 나뒹굴게 되면 노즐이 지나가면서 얘를 쳐버리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큐라 설정 보면은 제가 요거를 하나 커스텀 서포트 또 여기 커스텀 서포트 실린더 요게 있습니다. 요거
요거를 클릭해서, 자, 요건 사각형이고, 요거는 실린더. 저는 요 사각형, 여기다가 이제 서포트를 형성할 겁니다. 여기. 자, 요걸 누르고, 요걸 이게 잘안 돼요, 이게. 자, 다시 한 번. 요걸 누르고, 뉴스 얘를 사이즈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형성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파란색이 위에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 한번 업 이건 없애버리고 자 요거를 클릭하고 얘를 크기를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크기를 요거의 크기를 자, 요거를 가지고 여기 무브 얘는 이동이고 얘는 스케일 크게 싹 해서 요거의 스케일을 옆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다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말고 자 이렇게 말고 언더 여기 유니폼 스케일 이걸 해제를 시켜줘요. 이걸 해제를 시켜주면 X만 이런 식으로 X만 연장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그래서 딱 둘러보고 밑면도 보고 이쪽으로 조금 이동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자 X는 됐고 Y Z축도 좀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여기 떴죠? 그러면 이동을 시켜줘야지 반항면에 닿게. 무브 여기가 1.37만큼 떴으니까 얘를 제로로 맞춰주면 여기 바닥에 딱 붙죠. 그리고 여기 싹 뒤편을 보면 얘가 요만큼 여기 지금 빨간 부분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요거를 이동을 시켜주는 거 다시 자, 이동을 해서 요 정도면 될것 같아. 이 정도면은 서포트가 형성될 것 같아. 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반대편도 다시. 이게, 이 상태에서는 이게 표시가 이게 여기 클릭이 안 되고,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것을 이 물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요거, 얘를 클릭. 유스, 큐브. 큐브 바로 안 되네. 다시 한번 뉴스 큐브 여기 됐네. 잘 해야 되는 것 같아. 자, 요 큐브를 여기 있죠. 여기 큐브 자 형성되었고 얘도 이제 사이즈를 다시 크게 자 사이즈를 스케일을 유니폼 스케일 해제되었으니까 이거를 쫙 눌러주는 거지. 센터 버튼 눌러놓는 거. 자, 그냥 여유 있게 그냥 여유 있게 이동을 하고 또 Z축도 늘리되 얘의 제로점에서 출발하게 자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한번 내가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떠버리네 이렇게 마이너스 20 하니까 얘가 이게 떠버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0 하면은 안 됩니다. 다시 언더 되돌리기. 자, 이 상태에서 20 되었고 됐죠. 이거를 이동을 하려면 자 이렇게 이동 이렇게 됐죠. 자, 밑부분을 보려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금 더 들어가도 돼요. 더 들어가도 돼요. 싹.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해주고 이 서포트의 밀도 값도 여기서 아마도 설정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설정 값, 이 서포트 이걸 누르면 안 되고 제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이 서포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너레이터 서포트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안에도 전체 다가 그냥 각도만큼 40도라 그러면 40도
그 이상되는 각도만큼 여기에 다 채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지는 않고, 이거 누르지는 않고, 그리고 여기 서포트 덴시티 50 그랬는데, 아무튼 뭐 이건 뭐 20이 되든 10이 되든 적절히 해서, 이건 뭐 저는 조금 촘촘히, 이 부분은 촘촘히, 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촘촘히 해서 50% 해서 이걸로 슬라이시 시키고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면 아까 제가 보여준 그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마켓플레이스 여기서 플러그인을 맞아 이게 얘가 이게 플러그인이 이게 아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버전 이상에서는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마켓플레이스라는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이 플러그인을 응답이 없음? 됐어요. 여기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있는 이거 커스텀 서포트 이런 거 서포트 제가 다운 받은 거 이건 지금 체크가 됐으니까 다운 받았다는 거겠죠. 이거 여기서 다운을 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서포트를 형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 플러그인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마켓플레이스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 플러그인에서 제가 아까 사용한 부분적인 커스텀 서포트 요거 큐라 플러그인 enable you add to custom support 뭐 그 너가 당신이 원하는 부위에 너 맘대로 서포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큐라에서 요거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옆에 화면이 또 뜨죠. 없다가 표시 안돼 있다가 없다가 클릭하면 요게 정성되고 요거를 누르면 되고 이건 뭔지 모르겠고 사이즈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이게 수치가 너무 낮으면 안 보일 수 있겠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네. 요만한 작게 이렇게 나오면 작게 근데 안 보여. 거의 안 보여. 너무 안 보이네. 여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 사이즈를 아예 뭐 50 정도 그러면 아주 확실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사이즈를 줄이면 되겠죠. 50 정도로 했고 오 이렇게 오 이만하게 생겼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거를 선택하고 얘를 또 뭐 축소를 시킬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 축소를 시키고 쭉쭉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얘를 또 선택해서 이동 여기 이동 명령 줘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내가 서포트 형성시키고 싶은 위치에 놓으면 되는 거. 사각형 되고 삼각 원기둥 한번 해봐. 원기둥은 사이즈가 5로 되어 있는 거. 사이즈가 너무 작다. 20 맥스 사이즈는 뭐지?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원기둥 형성되는 거. 이거 클릭하면 얘 사이즈를 또 크게 할 수도 있겠죠. 사이즈를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올리고 얘를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내가 이 부분이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위치에다 딱 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떠버리면 안 되니까 이 얘가 Z가 항상 이거의 뭐야? 이거의 위치가 제로가 돼야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거 다 맞춰야 되겠구나. 중요한 거는 이 서포트들 얘네들도 높이가 이렇게 위쪽 제로에 맞춰야 되구나. 이거를 이런 것들 이거 이 설정을 해줘야 되네.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임무부 로봇 만들다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거를 이런 커스텀 서포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